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길동무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검사 결과를 들어보는데요. 자, 우리 어머님 허리 MRI 한 검사예요. 네. 이거 보시면 제가 화살표친 데 있죠. 네. 여기가 추관공이라 그래가지고 신경이 나가는 통로예요. 그러면 이 통로에 신경이 나고 하얀 보호막, 신경이 나고 하얀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때요? 거기만 없네. 예, 새카맣게 막혔죠. 네. 예, 저 추관공에 디스크가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허리도 펴지 못하시고 엉덩이와 다리도 아프고 그래요. 그렇게 아셨죠? 심한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거요? 응. 협착증 자체는 심하세요. 신경이 꽉 껴 있어요. 예. 협착은 심하다고? 예, 협착 심해요. 심하니까 이렇게 아프죠? 네. 네. 내시경을 이용을 해서 저 좁은 데를 넓혀드릴 겁니다. 좁은 데를 넓혀놓으면은 신경이 안 눌리니까 네. 그 통증이 이제 없어져요. 그렇게 치료 잘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고, 그럼 선생님한테 맡기는데. 예. 제가 치료 잘 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예. 기존의 협착증은 뼈 조각이라든지 또는 연부 조직이라든지 연골이 아닌 디스크가 아닌 부분이 이 부분을 좁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전 통로가 좁아진 거죠. 특히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되면 허리를 숙이는 자세나 쪼그린 자세는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는 자세예요. 그러니 쪼그리고 앉는 자세가 오래 지속될수록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자꾸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디스크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뭔가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로 디스크가 계속 밀려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은 숙자 씨. 심각하다는 말에 착잡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자꾸만 후회가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잘못했다 생각 들어요? 몸을 함부로 썼은 게 잘못된 거지. 함부로 관리 안 하고 썼은 게 그렇게 된 거지. 드디어 수술의 날이 밝았습니다. 생애 처음 수술이라는 것을 받아본다는 숙자 씨. 고통과 이별할 오늘. 긴장한 숙자씨를 위해 둘째 아들도 응원에 나섰습니다. 수술 잘하고 오세요.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니까. 네. 저 문 너머에서 고통과 영원한 작별을 고할 겁니다. 오늘 숙자씨가 받는 수술은 척추에 내시경 관을 삽입한 후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척추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고통으로 얼룩졌던 날들에게 안녕을 말합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병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숙자 씨. 빠른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와 재활운동에 매진 중이라는데요. 과연 숙자 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펴기조차 힘들었던 굽어진 허리. 고통 속에 살던 숙자 씨였는데요. 이야,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유, 잘 걸으시네요. 네? 네. 전에 그 저 약간 뒤뚱거리면서 걷는 걸음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통증이 없고 안 아픈 게 예. 날아갈 것 같이 좋아요. 예. 자, 여기 치료하기 전후 사진들이에요. 예. 4-5번 우측 추간공인데요. 이 공간내로 디스크 탈출이 돼서 신경이 압박되고 있었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제 신경이 눌리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됐어요.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아픈 것도 없어지시고 예. 예. 허리도 쭉 피시고 아, 지금 안 아프고 예. 예.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예. 아주 좋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쏟아지는 허리 때문에 걷기도 어려웠는데요. 꼿꼿하게 선 허리와 가벼운 발걸음. 우와, 정말 달라졌죠. 통증이 없고 안 아파서 좋아. 아, 그래요? 네. 아, 저 이렇게 오래 못 앉았고 자꾸 틀어 이렇게 막 그냥 움직이고 아프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이래 오래 앉았고 아, 기분 좋아요. 날아갈 것 같이 좋아. 여기 대전까지 날아갈까?